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3대 담임 최성우 목사 사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 측에서는 자진 사임 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구촌 교회 일부 신도 분들께서 교회 측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최성우 목사 그 사임이 원천 무효다 라는 어떤 입장으로 가처분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네. 이게 또 지구촌 교회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구촌 교회 신도 분들이죠. 예, 지구촌 교회 신도 2인은 지난 8월 30일 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담임 목사 사임술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2024년 7월 21일이죠. 그때 임시사무총회에서 처리한 지구촌 교회 소속 최성훈 목사에 대한 사임술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어떤 청구 이유를 밝혔는데요. 신청서에 따르면 먼저 이 채권자들 신도분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최 목사의 사임은 강압적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최 목사가 2024년 7월 13일이죠. 케냐에서 서둘러 귀국했을 때그 사무규정 22조에 의거해서 정당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회 지원회에 출석시킨 점, 둘째로 업무상 횡령 등 비리 자료라면서 일방적으로 미리 준비한 200페이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압박을 한 점, 예. 셋째로 30여 명이 최 목사를 둘러싸고 일제히 최 목사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서 작성을 강요한 점, 그리고 넷째로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점, 그리고 다섯째로 최 목사의 반박 내지 소명 기회를 주지도 않고 담임 목사 지위에서 사임할 것을 압박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종합해 보면 최 목사 자진 사임 그 과정에서 그 분위기가 일단 강압적이었다. 말 그대로 이제 최 목사가 자발적으로 사임을 한 것이 아니고 목회 지원 회와 사역 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원들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예, 마지못해 이제 강압에 의해서 그 사임을 강요받았다. 예, 그런 지금, 네, 내용으로 지금 부당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사임이 아니라 어떤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자진 사임을 가장한 사임이었다. 예, 이런 지금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이 채권자분들은 최 목사가 사임하기까지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절차도 사무규정을 위반했음은 물론 당사자 해명이라는 방어권, 예, 구두 내지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예, 이 점을 또 문제 삼으면서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은 첫째로 최 목사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수 없다. 둘째로, 최 목사는 오랜 미국 생활로 국내 교회 비용 지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실 또는 비서실 담당 직원의 조언을 받아 관행대로 교회 비용을 지출했을 뿐이다. 셋째, 기존의 담임 목사가 했던 관행을 따라 교회 비용을 지출하거나 부교역자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분들, 지구촌 교회 신도 2인이죠. 이분들은 최성훈 목사에게 실질적인 사임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 결국 이제 최성훈 목사 사임, 원천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이게 교회 중대 사안이죠. 예,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하는 어떤 사안이라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고 할수 있고, 특별히 이런 대형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중도하차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럴수록 그 어떤 그 사임 절차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좀 기해졌으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또 불씨가 되어서 최성원 목사 사임 원천 무효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가 되는 사태로 지금 비화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네, 정말 교회 중대 문제에 있어서는 사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정대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만 잘 지켰다면, 예,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뭔가 투명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는 어떤 판단이 또 서니까 이렇게 또, 예,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런 사건을 반면에 거울로 삼아서 교회 내 어떤 중요 치리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1차적으로 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또 이제, 그죠?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를 뭐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또 갇혀본 소송 결과는 솔직히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뭐 2주 안에 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교회 측에서는 이번 최성원 목사 사임 절차라는 것이 뭐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구촌 교회 신도분들의 갇혀본 소송 재개에 대해서도 크게 뭐 염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를 보긴 봐야 될것 같은 상황이고요. 2주 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번 또 갇혀본 소송을 둘러싸고 최성호 목사님이 직접 움직이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의혹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갇혀본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최성호 목사 당사자가 아니고 지구촌 교회 재직회에 참석한 그 신도 2인이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섣부른 어떤 추측과 판단은 또 우리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보하는 것이 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최 목사님이 직접 이것을 소송을 하거나 어떤 뒤에서 그 조정을 했다 뭐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은 것이 지금 결국 또 이제 교회 측과 최 목사님과 아직 좀 풀어야 될그 남은 과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최 목사님 예우도 교회 측에서는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최 목사님 본인이 또는 그 사주에서 예, 최 목사님을 따르는 어떤 신도분들을 움직여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는 좀 억측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최성원 목사 사임 원천 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최성원 목사님 사임 사태가 아직 그 현재 진행형 상태로 남아있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